광양짬뽕 58. 광양제철이 위치한 금호동과 태인동으로 찾아왔습니다. 광양제철 짬뽕 5개를 소개하겠습니다. 태화루 짬뽕 7,500원, 통통하고 부드러운 면, 자극적이지 않지만 깊이가 꽤나 깊은 칼칼한 국물, 매우 훌륭합니다. 메추리알, 통통하고 신선한 홍합, 오징어, 청경채, 죽순, 파, 후추, 당근, 표고, 고추, 양파, 양배추, 목이버섯, 애호박으로 구성된 짬뽕, 어지간한 삼성 짬뽕보다 짬뽕 내용물 구성이 좋은 7,500원, 가성비 좋은 참 괜찮은 짬뽕입니다. 향미 2호점 짬뽕 8,000원, 은은한 분량에 특유의 마늘향이 조화가 참 좋습니다.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면발에 부드럽고 얼큰하면서도 칼칼한 국물이 매력적입니다. 오징어, 돼지고기, 목이버섯, 양파, 당근, 배추, 파 등으로 구성된 향미 본전처럼 마늘향과 표고버섯 향의 절묘한 조화와 돼지고기와 짬뽕 내용물의 조화가 훌륭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참 좋은 짬뽕입니다. 따거 짬뽕 9,000원, 쫀득하고 찰기 있는 면의 향이 꽤나 많습니다. 불향 가득한 진한 국물이 자극적이지 않은데 깊이가 매우 깊습니다. 신선한 바지락에 부드러운 식감도 맛도 참 좋았습니다. 신선한 홍합, 바지락, 쫄깃쫄깃한 오징어로 구성된 해물라인과 파, 양파, 배추, 당근, 부추, 콩나물 등의 채소 라인의 조화가 훌륭합니다. 아삭한 콩나물과 쫀득한 면, 부드러운 바지락, 홍합과 함께 먹는 맛이 훌륭합니다. 총각루 짬뽕 9,000원, 부드럽고 쫀득한 면발, 짭짤한 간간한 국물에 신선한 홍합과 살이 꽉 찬 꽃게, 식감 좋은 오징어가 듬뿍 들어있고 대파, 양파, 부추, 목이버섯 등의 채소로 구성된 홍합짬뽕이라 불려도 될 만큼 홍합이 많이 들어있는 짬뽕입니다. 전남드래곤즈 홍구장과 가장 가까운 중식당입니다. 이렇게 5개의 광양 금호동, 태인동 짬뽕을 감상하셨습니다. 금호동과 태인동 짬뽕 참 훌륭합니다. 추후 짬뽕의 지도로 더 자세히 여러분들께 광양짬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